와. 어우, 좋다. 도시야? 어우, 야, 야, 야. 근데 저렇게 혼자 시간 보내는 거 알고 계셨어요? 밤에? 아, 그럼요. 먹고 하는 거? 예. 아주 그게 탐탁진 않죠. 예, 왜냐하면 예. 사람이 수면이 오래 박탈되면 건강에도 안 좋고 그치, 정신에 그럼요. 너무 안 좋거든요. 근데 맞아. 출근을 하는데 막 맨날 저렇게 두세 시까지 아, 먹고 계속 안 자고 저건 등짝 스매시 강인데 아, 그래서 만족한 표정. 어머, 어머. 오, 와, 탄산같이 벌컥벌컥, 와. 탄산이, 야. 우리 와니가 그러면 나는 못 살아, 진짜. 난 진짜 못 살아. 이제 저러다 자는 거야. 저기서 자요, 저기서 자요? 어, 소파에서 자요? 야, 야, 야. 어머, 어머. 어머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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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저희가 민재가 생기고 민재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세 식구가 한 방에서 아주 큰 침대에서 같이 잤거든요. 근데 그 마음때쯤 제가 김배로 씨의 수면 모호 문제를 발견했어요. 몰랐어요, 저는. 코를 고는데 듣고 있으면 숨을 안 쉬는 그런 거예요. 거잖아요. 이런 느낌으로 숨을 안 쉬는 거예요. 그래서 있잖아요. 제가 이렇게 흔들면 숨을 쉬어요. 그래서 그때부터 양압기 처방을 받아서 양압기를 썼는데 이걸 쓰면 또 이게 소리가 스타워즈 이런 소리가 나요. 기계도 이렇게 돌아가고 아, 네. 아 그런 소리가 나는구나. 그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같이 거야. 못 자지 그럼 같이 못 자. 하나라도 살자. 아유. 그래서 그날로부터 양압기와 김배로는 김배로 방에서 자게 됐어요. 임모탄 조가 됐습니다. 아시죠? 그렇게 해서 혼자 잤는데 너무 천국인 거예요. 통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. 깨지 않고. 각방 쓰십시오.